지금 시간은 새벽 6시 됐나? 6시 숙소에서 5시에 나와서 바리역에 도착했습니다. 3일간의 바리에서 폴리아에서 3일간 일정을 마치고 기차를 다시 타고 어디 가죠?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갈아타야 돼 우리? 로마가 다시 로마로 4시간 올라가서 피렌체 가는 기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훌리아에서 도시로 올라오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기티라서 이게 왜 유명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그 바디워시마다 향수와 그런 네. 성당 성당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쓰고 했던 그 유래로 건데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면 아 진짜네. 와. 그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아 날씨 진짜 좋네. 확실히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패셔너블해지네. 맛있어요. 네. 무슨 맛이 드셨어요? 헤이즐넛하고 나요. 바닐라? 크레마 뱅키. 뱅키 크림. 아. 저는 많이 안 단데. 아, 그래? 드셔보실래요? 이거는 내가 알 것 같아.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렇게 오래 하나 봐요. 피렌체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죠. 여기가 이제 가족 시장이랍니다. 안에는 뭐예요? 그 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그 야채 팔고 사진 들어가 봐. 시장이 가봤구나.
다시 아침을 먹고 어디로 가죠? 아, 빈센차. 빈센차를 가고 있습니다. 파도바에서 내려서 다시 빈첸차로 가는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빈첸차. 네, 드디어 빈첸차 포도박람회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희 일정 중에 메인 스케줄이 바로 이 포도박람회였거든요. 이 북쪽에서는 밀라노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를 볼까요? 또 있네. 아, 이 셰프 유니폼도 있고, 와인, 맥주. 저녁이라서 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잘 나오네요. 이게 확실히 북쪽이라서 되게 매력이 있어요. 동네가 약간 남쪽하고는 너무 틀린 분위기예요. 사람들 옷차림도 그렇고 약간 옷 입는 스타일부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뭐랄까 북유럽에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도 많지 않고 식당들도 찾는 데가 많다고 하네요. 일요일 장이 섰나 봐요. 일요일이라서 이미 많이 끝나가지고. 멋있다. 멋있으셔요. 사진기도 있고, 쟁반, 액세서리도 있고. 빈첸차의 두 번째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서. 여기 바실리카, 아, 이거죠? 아까 말한 게. 아니,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엄이래요. 지금 반고흐의 전시회가 열려있고 애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나와있는데 한적하고요. 되게 이쁜 광장도 있네요. 네, 드디어 오픈한 데가 없어서 점심은 많이 지금 찾긴 찾았는데 뭐 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빵 종류가 파는 것 같고요. 빨리 낚시 팔고 가보겠습니다. 아, 피자. 일주신가 봐요. 되게 실내를 하시는 거군요. 지역 유지. 지금 와이너리를 트랜짓 와이너리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산도 딱 맛있게 오는데 프로세코하고 좀 틀린 게 과일 향이 되게 오래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첫 잔으로 처음에 마실 때도 좋지만 되게 여운이 있는 그런 첫 느낌이에요. 되게 맛이. 엄청 맛있어요. 예, 또 맛있어요. Sorry. It's okay. Just, just. Yeah, yeah. My father.